이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전국 단위로 살살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대세입니다라는 것도 제가 대세는 아니라도 만약에 이 어떠한 분이 계시면 계속 만날 때, 아, 대세 있잖습니다 하면서 그분은 한 10번만 들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말이잖아요. 대세, 행운아 뭐 이런 건 되게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아니라도 그런 좋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냥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들어 자주 보는 얼굴 김흥국 씨입니다. 오늘도 함께 출연하게 됐는데요. 누가 해줬냐 이거서? 네, 제 옷입니다. 진짜? 네. 아, 축구 선수들은 언제 이렇게 해놨어? 시상식 때도 입으니까. 시상식? 예. 상 많이 탔나 봐. 사면이 여기 있습니다. 너는? 저는 여기. 야, 끝에 주네. 저는 두 명이시잖아요. 아이돌은. 힘찬이라? 응. 아니라? 응. 방으로 가겠습니다.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사회도 봐. 일부러 가시죠, 우리. 아, 저기, 그 아이돌이라 스타일리스트가 3명 있어. 오늘도 자연스레 흥 라인이 결성됐습니다. 아, 스타일리스트가 3명 있어. 글쎄, 안정환이를 만나야 되는데 이천수만 계속 만나네. 우리 이제 뭐 흥 라인, 국 라인 뭐 다 좋은데 그 뒤늦게 또 합류를 뭐 하겠다 해서 뭐 흔쾌히 받아줘야죠, 뭐.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막강한 MC 군단에 예능인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무서운 방송 라디오 스타의 녹화가 임박했습니다. 아, 오늘 방송 골치 좀 아프겠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한 모습.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과연 그는 이 무시무시한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천수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운동할 때는 사고 뭉치였는데 현재 대세 이천수 부장 반갑습니다. 아니 뭐가 대세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좋아요 지금. 아, 요즘 분위기가 좋거든요. 네. 약간 근데 느낌이 숀펜 느낌 많이 나죠? 아, 숀펜이 뭐죠? 이 정도면 나름 벼락치기 공부가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